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참사 전 용산구청은 할로윈 축제 때를 대비하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보니 상황실을 따로 설치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직실에 근무자 3명을 늘린 게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3명은 담당이 소음 민원이었습니다. 참사 당일에 근무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상황실 같은 게 있었냐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용산구청은 지난달 27일 긴급대책회의에서 할로윈 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결과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용산구청 문건에 적힌 종합상황실 연락처로 전화해봤습니다. 재난관리 담당 부서로 연결됩니다. 종합상황실요? 저 계획서만 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운영한 게 아니라서. 나머지 번호는 용산구청 야간 당직실입니다. 참사 당일 당직 근무자와 통화해봤습니다. 설명이나 공지 같은 것들 받으신 게 있는지. 글쎄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는 잘. 같은 날 일한 또 다른 당직 근무자는 상황실 같은 게 있었냐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용산구청 측은 상황실을 따로 설치한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당직실을 평상시 종합상황실로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참사 당일엔 평소 인원 5명에 3명이 추가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나온 근무자는 소음 민원만 담당했습니다. 당일 당직실 상황을 보면 사실상 용산구청 상황실이 수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구청 당직실은 참사 당일 밤 10시 29분 소방으로부터 사고를 통보받았지만 관계 기관에 바로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